안녕하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물리화학 제19장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2강 포토케미스트리 광화학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광화학 반응, 포토케미스트리 광화학의 이제 원리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처음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1 원리, 제2 원리, the first principle and the second principle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그로토스 1817년, 그리고 드라이퍼가 1843년, 1800년대 얘기인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only Observed light만, observed light만,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나? 예, observed light만, 반응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예, 광화학 반응을 한다. 뭐,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예, 이것도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좀더 나중에, 스타크하고 아인슈타인이 1908년, 1910년대, 12년, 그때 당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광자가 포톤이 되잖아요. 예, 양자화 개념이 들어와서. 그래서, 싱글 포톤이 observe되고 몰레큘이 반응한다. 그러니까 포톤 하나당 몰레큘 하나 반응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몰레큘이 광자를 받아서 흡수해서 excite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광화학 제2 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first principle은 이제 광자가 아니까 그러니까 일단 빛이 흡수된 빛에 의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광자에 의해서 분자 하나가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포토케미스트리에서 다루는 개념이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IA가 있어요. Intensity입니다. 라이트의 Intensity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Amount of Photon per Unit Volume per Unit Time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Liter per, second per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냐면 속도 개념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intensity가 시간당 그리고 부피당 빛의 세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 광자의 양. 아, 이게 광자가 되니까 몰 per liter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부피분의 광자 수 그리고 시간당 수 하니까 마치 속도의 개념처럼 뭐 농도의 개념처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요거 잠깐 intensity라고 해서 착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he amount of photon per unit volume per unit time 이것을 우리가 intensity라고 한다. 그리고 quantum yield예요. 그런 것은 실제로 photon observed 된 거, 그러니까 흡수된 광자당 반응한 분자 수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molecular strength in a particular way, 그러니까 반응이란 뜻이야 이거는. 어떤 뭐 변화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광자 흡수한 광자당 반응한 또는 이제 변화된 분자 수, 요걸 우리가 퀀텀 일드. 그러니까 광자 하나 흡수했는데 분자 두 개가 반응해서 퀀텀 일드가 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반응 속도를 우리가 뭐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rate of photochemical reaction 당뭘 하냐면 intensity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rate per intensity. 근데 둘다 속도 개념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렇게 속도는 실제로 퀀텀 일드 곱하기 인텐시티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 그런 개념, 특히 인텐시티에 관해서 이게 광자 퍼 볼륨 퍼 타임이다. 이 생각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xample, 먼저 한번 풀어보죠. 신라믹 애시드가 이렇게 생겼대요. 벤젠 고리가 있고, 이게 이중결합이 있고, 이제 카보슬릭 엔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브롬이 Br2가 들어오는데, Br2가 일단 브롬으로 쪼개지고요. 이렇게. 그래서 Br 하나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아래로나 또 여기나 이렇게 들어가서, 스테레오 아이소모가 생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라믹에스인데 여기 브로미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광반응입니다. 그래서 브로미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신라믹에스인 거고요. 435.8 나노메타 레디에이션이고 인텐시티가 이거래요. 이게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줄퍼 세컨드가 인텐시티고요. 그리고 이제 80.1%가 업서브 됐다는 겁니다. 이너 리터 업솔루션. 그런데 얼마 동안 시간은 이거 정보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Br2 컨센트레이션이 7.5 곱하기 10의 5승 몰퍼 리터만큼 감소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게 amount of reactio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일단 구해주면
광자가 H누죠. 람다분의 HC가 하나 광자의 에너지가 되어있고 아보가드로스 하게 되면은 이제 몰퍼, 줄퍼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NA, 그 다음에 H, C 집어넣고 이제 이 나노메터인데 10^-9승 미터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줄퍼물이 나올 거고요. 단위가 줄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인텐시티는 그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만큼의 인텐시티였잖아요. 이것이 80%니까 0.8 이 흡수가 된 것이고, 그리고 부피가 있죠. 1리터 솔루션이라고 했잖아요. 1리터 솔루션. 그래서 이게 이제 줄이 여기 들어왔고 퍼세컨드니까 퍼세컨드 퍼 리터로 해서, 그리고 이제 이것이 에너지, 여기서 아까 계산한 에너지 여기 있습니다. 줄퍼몰이 이 광자의 몰당 에너지죠. 그래서 이제 몰당 에너지니까 1몰에 해당하는 에너지에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광자 수가 그러니까 인텐시티가 몰로 나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1몰의 광자 1몰 포톤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원 아인슈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몰 포톤이 아인슈타인. 이게 단위예요. 단위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예 이렇게 계산이 됐고, 여기서 사실 퀀텀 일드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퀀텀 일드 구하려니까 일단 속도 알아야 되고, 아예 구했으니까 이것뿐에 이제 누가 저 V가 속도가 이제 퀀텀 일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속도가 하면 이게 이제 이만큼 없어졌는데 얼마만큼 시간 동안에 이만큼 시간 동안에 있어 이게 이제 rate of reaction이 되었고, 이거하고 이거 B가 16.6, 상당히 크네요. 예, 이런 정도의 말하자면 퀀텀 일드를 갖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책에 있는 거지만 한번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빛이 흡수가 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 광학 반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주로 intramolecular and intermolecular process입니다. 여기는 사실은 intermolecular process는 얘기를 안 해요. 여기서는 intermolecular process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round state라고 하는 건 보통 singlet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일단 singlet에 있었는데 S0입니다. 그리고 ground state에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익사이테이션이 되죠. 익사이트 된 거는 보통 우리가 electronic excitation은 allowed는 그 spin multiplicity가 변화만 돼요. 그래서 보통 allowed transition 이렇게 해서 absorption이 됐고 excitation이 됐고, 그러면 이제 S1에서 excited 된 excite state예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 fluorescence 하죠. 플로레센스, 원래 상태로 들어가는 거. 다른 프로세스가 전혀 없다면 이게 이제 뭐라고 얘기했죠? 저기 그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거, spontaneous emission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coefficient가 뭐였죠? A12에 해당이 됐죠. 우리가 전에 언젠가 이거 했었는데 스펙트로스코피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 coefficient로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fluorescence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radiation less process로 그냥 internal conversion. 아, internal conversion은요, spin multiplicity가 같은 상태로 conversion 되는 거, 그냥 돌아오는 거, radiation 없이 이걸 internal conversion이라고 그러고, 싱글렛에서 이렇게 트리플렛으로 컨버전 되는 거 있어요. 이거는 컨버전이라고 안 그러고 인터시스템 크로싱, 그래서 ISC 인터시스템 크로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싱글렛에서 트리플렛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익사이테이션이 되면은 싱글렛으로 익사이테이션이 될 텐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플로레센스 하거나 인터널 컨버전에서 돌아오거나 인터시스템 크로싱 하거나, 네, 그래서 트리플렛 스테이트를 만들거나 하죠. 원래는 이거 포비든인데 이제 그 셀렉션 룰은 그렇지만 트랜지션은 포비드인데 그래도 되기도 해요. 예, 그런데 그래서 그 포비든 트랜지션 굉장히 늦게 천천히 일어나죠. 이것이 뭐냐면 포스포레센스, 트리플렛에서 싱글렛으로 레디에이션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트리플렛 싱글렛 못 가는데 가는 거니까 인터시스템 크로싱으로 해서 레디에이션 리스, 레디에이션 없이 트랜지션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 포톤이 물질의 흡수가 되면 이런 일들이 난다. 익사이테이션이 되고, 익사이테이션 됐던 것이 레디에이션은 플로레센스 될 수가 있는데, 싱글렛에서 싱글렛에서 들어온 건
인터널 컨버전, 싱글S에서 트리플S로 변환이 되면 우리가 인터시스템 크로싱, 인터시스템 크로싱에서 트리플S에서 싱글S로 다시 돌아올 때 우리가 레디에이션을 포스포레센스라고 하고, 그리고 역시 거기서도 인터시스템 크로싱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정도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 레이트 컨스턴트, 인터널 컨버전의 레이트 컨스턴트, 플로레센스의 레이트 컨스턴트, 인터시스템 크로싱의 레이트 컨스턴트, 그다음에 포스포레센스의 레이트 컨스턴트,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인터시스템 크로싱인데 이거하고 다르니까 프라임을 붙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대충 이게 이런 정도의 레이트 컨스턴트를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릴렉세이션 타임이라는 타우가 있었어요. 이게 레이트 컨스턴트 분의 1이죠. 리시프로컬로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플로레센스 라이프타임은 뭐 나노 세컨드, 밀리 세컨드에서 나노 세컨드 정도 된다. 포스포레스는 그에 비해서 밀리 세컨드에서 세컨드까지 된다. 이렇게 생 0.1 세컨드 이런 쪽 역수로 취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포스포레센스 라이프타임이 길죠. 이거 야광 오래 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됐고, 인터시스템 크로싱은 뭐 피커세컨드에서 뭐 밀리세컨드 리전, 마이크로세컨드 리전 이런 정도가 이제 라이프타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통 싱글렛하고 트리플렛의 스테디 스테이트 어느 정도 컨센트레이션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은 일단 이거 속도 개념이라고 그랬죠. 인텐시티가 퍼몰퍼 타임이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받으면 바로 싱글 익사이트 될 테니까 이거 농도는 바로 그냥 이거에 비례할 겁니다. 그래서 S1은 바로 이게 전체적인 전체 S1의 이거의 컨센트레이션 될 텐데, 그것이 다 이거 세개 합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같아졌고, 그러니까 S1으로 인텐시티로 이걸 계산해주면 S1 스테디 스테이트 컨센트레이션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트리플렛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여기서 오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KISC 싱글렛, KISC 싱글렛이 이제 나가는 게 이거하고 이거 두 개니까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 여기다가 이거를 집어넣게 되면은 물론 여기서 일단 T1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 요 부분 이렇게 놔두고 이거를 이쪽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트리플렛의 말하자면 스테디 스테이트 컨센트레이션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잘 이해하시고 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S1 스테디 스테이트 컨센트레이션은 그 이거 KIC, KF, KISC sum의 분의 IA,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거 곱하기,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두개 플러스 분의 이거, 이렇게 해서 된다 하는 거를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따져요. 싱글 스테이트의 라이프타임이 있고요. 이제 그것이 인터시스템 크로싱으로 돼가지고 트리플렛 됐을 때 라이프타임. 그래서 앞에 거 지금 하는 것은 플로레센스 라이프타임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플로레센스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것은 포스포레센스 라이프타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트 컨스턴트하고 라이프타임의 관계에는 리시프로컬이다. 그래서 타우는 K분의 1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레디에이티브 라이프타임, 그러니까 인터시스템 크로싱이라든지 또는 인터널 컨버전 안 하고 플로레센스만 할 경우에 라이프타임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타우 제로라고 그러면 KF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아까 이것을 말씀드릴 때그 스테이트 하나밖에 없으면 그것이 아인슈타인 코에피션트 A12에 해당이 되는가, 다시 말해서 스폰테이니스 에미션에 해당이 되는 이제 그런 생 그래서 같은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글렛 라이프타임은 무엇이냐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적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적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K고 그것분의 1이 되겠죠. 예, 그렇게 적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일단 싱글렛 라이프타임이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재냐 하면요, 여기 설명이 그겁니다. 일단 플로레센스 인텐시티를 재요. 근데 플로레센스 인텐시티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좀 줄어들겠죠.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번 딱 펄스로 익사이트 시켜요. 그래서 익사이트 스테이트가 S1 스테이트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점점 디케이를 하겠죠. 그 디케이 하는 거, 펄스의 시간, 뭐, 이 강약을 조정, 이런 거 하고 해서 그 디케이가 얼마 되느냐를 보면 그
싱글 스테이트, 익사이트 스테이트의 컨센트레이션이 그 플로레센스에 비례하거든요. 플로레센스가 컨센트레이션에 비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플로레센스 디케이를 관찰을 함으로써 이 싱글렛 라이프타임을 싱글렛 그 얼마나 지속되는지 라이프타임을 결정할 수, 실험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결정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퀀텀 일드는요, 플로레센스 퀀텀 일드를 얘기합니다. 근데 플로레센스 퀀텀 일드는 전체 채널분의 자기 컨스턴트 주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플로레센스, 물론 이 전체분의 ICM, 인터널 컨버전의 퀀텀 일드. 그리고 이제 또 인터 시스템 크로싱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인터 시스템 크로싱의 퀀텀 일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플로레센스가 올라가 있으니까 전체분의 플로레센스니까 플로레센스 퀀텀 일드 그 전체가 다 1이죠 물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것분의 1이 뭐였어요? 요것분의 1이 TS였잖아요 아까 그렇죠. 그래서 TS 곱하기 KF가 퀀텀 일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KF가 뭐였어요? KF가 분의 1이 타우 제로, 즉 natural, 그러니까 radiative lifetime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tau 0분의 1이라서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퀀텀 일드를 알고 singlet lifetime을 알면 natural lifetime 알 수 있다. natural 자꾸 나는데 radiation, radiative lifetime 알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singlet lifetime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줘줍니다. 그래서 표를 잠깐 보면 벤젠, 납탈렌, 안트라센, 클로로필, 아이클로로필, 클로로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오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솔벤트에 녹아 있고 보통 이제 이건 플로레센스 측정을 해갖고 플로레센스에서 싱글렛 라이프타임을 측정을 해놓은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퀀텀 일드 있죠. 그러면 이제 퀀텀 일드를 통해서 우리가 싱글렛 TS를 라이프타임을 퀀텀 일드로 나눠주면 이게 소위 레디션리스 라이프타임 측정을 하는 게 나노세컨드 단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 정도로 우리가 플로레센스 라이프타임 살펴봤고요. 포스포러스 트리플렛 스테이트 아까 이제 인터시스템 크로싱에서 트리플렛으로 갔어요. 그때의 라이프타임을 우리가 퍼스트 트리플렛 스테이트 T1이라고 해서 타우 T1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T1 스테이트의 라이프타임이라고 해서 그건 아까 여러분 생각나실 것 같은데 두 가지 채널로 내려가죠. 그 포스포런스스라나 인터시스템 크로싱으로 그것뿐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게 라이프타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리트 컨스턴트하고 라이프타임하고 리스 프로콜이니까 이제 리스 프로콜로 라이프타임을 정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포레센스 퀀텀 일드라면 전체 observed된 radiation 중에서 포스포레센스 주는 거죠. 그래서 IA분의 포스포레센스는 이거죠. 네, 이겁니다. 그 T1에다 KP 곱한 거. 그래서 IA가 아까 얼마였냐면 저기 이렇게 됐을 때 그렇죠? 아까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 자기가 어떻게 됐었냐면 아, 예, 그렇죠. 잠깐만 이거 지우고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그래서 이 포스포레센스 퀀텀 일드는 이렇게 됐고 그러면 IA가 아마 요거 분의 1로 잡혔을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죠. 이것분의 IA로 잡혔죠. 그쵸? 예, 이것이, 이거,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예, 이거 써놓고도 제가. 아,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T1이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이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것분의 IA죠. 근데 IA가 밑에 있었으니까 위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KP가 그냥 붙은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딱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여기 KPIS 시절로 들어오고 요거는 플로레센스 요건 플로레센스 라이프타임 그러니까 네, 싱글렛 라이프타임 요 분의 1이 그리고 이것 분의 1이 트리플렛 라이프타임 포스포레센스 라이프타임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퀀텀 빌드와 사이의 관계식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요. 보니까 무엇을 또 얘기할 수 있냐면 그 이것은 지금 다른 반응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흡수하고 포스포레센스 내는 겁니다. 다른 이제 리액션 하는 게 소위 퀸처라고 하거든요.
SEGR. 퀸칭시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엑사이테이션을 소위 잡아먹는 그렇게 없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포스프로세스 라이프타임인데 퀸처가 없을 때 그래서 그걸 5P 노트로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퀸처가 있을 때 퀸처가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건 퀸처가 없을 때, absence of 퀸처, 퀸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 똑같은 식처럼 보이는데요. 단지 여기서 뭐가 들어가요? 여기서는 퀸처가 없었기 때문에 퀸칭하는 반응이 안 들어갔고요. 여긴 퀸칭하는 반응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퀸칭하는 반응이 있고요. 그래서 퀸칭한 반응에서 5p를 적었습니다. 그럼 5p분의 5p 노트는 어떻게 되냐? 뭐 이것뿐이 이거죠. 그다 캔슬이 되되 이거하고 이것만 남죠. 그래서 이게 밑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분자로 가고 이게 분모로 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요게 같으니까 1 플러스 이것뿐의 이건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뭐냐면 요게 타우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밑에 있으니까 타우 T1이 되겠고 KQ는 그냥 쓰고 그래서 이렇게 인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 B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게 같은 거, 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비유는, 퀸처가 있을 때, 죄송합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전체 분의 그, 포스프로세스 에미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퀸처가 없을 때 에미션, 퀸처가 있을 때 에미션. 그렇죠. 그래서 포스퍼레센스 인텐시티를 가지고 B나 이 퀀텀 1D의 B나 같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포스퍼레센스 인텐시티 B로 나타낸 것을 퀸처가 있을 때 없을 때 그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이거 그 퀸처의 컨센트레이션에 따라서 변하는 거. 이 이퀘이션을 우리가 스톤발마 이퀘이션이라고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뭐 기억해 두시면 아, 스톤발마 하면 이거다 하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뭐냐면, 저기, 그 에너지 트랜스퍼에 관한 얘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인터몰레큘라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섹션 제목이 인트라 앤드 인터몰레큘라였는데, 그래서, 한 몰레큘이 익사이트 됐어요. 근데 익사이트 된 것이, 디액티베이트 되면서, 액티베이트 됐는데 디액티베이트 되면서 그 에너지가 나오죠. 그 에너지가 광자로 나오는 거를 다른 분자가 흡수해서 자기가 액티베이트 돼요. 자, 요런 관계를 뭐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너 D로 썼으니까 도너라고 쓰죠? 도너인가요? 그거는 악셉터. 악셉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너 악셉터 관계에서 도너에서 악셉터로 레디에이션 에너지가 트랜스퍼 되는 거. 레디에이션 상태로 든지 아니든지 그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여기선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레디에이티브 트랜스퍼라고 하고요. 이렇게 레디에이티브 트랜스퍼가 아니라도 이런 식으로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에너지 트랜스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숏 레인지가 있고 롱 레인지가 있어요. 숏 레인지는 가까운 거, 롱 레인지는 먼 건데 숏 레인지는 콜리전 다이아메터 정도의 거리. 우리가 보통 뭐 100나노메터 아니고 얼마 정도 됐었죠? 그게 뭐그 얼마 크진 않아요. 대충 뭐 저기 뭐몇아 100피코메터 뭐그 정도 수준이었을 겁니다. 근데 롱레인지는 그보다 상당히 먼 거, 뭐 10나노메터, 5나노메터 이렇게 그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콜리전 프리퀀 다이아메터보다 훨씬 큰 장거리를, 이거 장거리죠. 에너지 트랜스퍼 되는 걸 롱레인지, 숏레인지는 그저 콜리전 다이아메터 정도, 분자 크기 정도에서 에너지가 트랜스퍼 되는 거를 얘기합니다. 이 에너지 트랜스퍼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레디에이티브 되는 건이 에미션이나 이건 업소옵션이죠. 에미션이든 업소옵션이든 이게 전부 다 얼라우드 트랜지션이 돼야 돼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얼라우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여기서 나오는 이 말하자면 그 스펙트럼이나 또 여기서 흡수하는 스펙트나 오버랩이 많아야 돼. 이제 그런 경우에 이게 잘 트랜스퍼가 잘 된다. 그래서 아주 좋은 잘 되는 페이버릿한 경우는 페이버러블한 경우는 이렇게 한 5나노메터, 10나노메터 분자 크기가 벌써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멀어도 이 정도 정도 빠른 속도로 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책에 설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클로로필들이 아까 클로로필 A, 클로로필 B 있었잖아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컴플렉스 자체. 뭐 다른 것 포로필린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에너지 레벨, 에너지 그 수준들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일단 빛이 흡수가 되면 그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돼서 그 실제로 광합성을 하는 곳까지 가죠. 그 광합성 하는 곳을 우리가 리액션 센터라고 그러고 거기 안테나들이 쭉 있어서 제가 옛날에 연구할 때 보니까 뭐 크로필은 50개, 뭐 300개 분자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리액션 센터 에너지를 엘렉트론 트랜스퍼를 할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토케미칼 리액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이제 대충 이론들을 살펴봤고 트리플렛, 싱글렛, 보통 이제 트리플렛에서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라이프타임이 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액턴트하고 반응해서 스테이블 프로덕트를 만들면, 자, 이런 식으로 반응을 썼으면 우리는 그냥 정직하게 그 레이트 이퀘이션을, 레이트는 rate constant, concentration concentration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아까 우리 트리플렛 스테이트의 스테디 스테이트 컨센트레이션 할때 요거 없이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까 그 전체적인 다이어그램 안에 이거 다 포함을 시키니까 이제 이게 아까 퀸쳐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되겠고, 퀀텀 일드는 전체적인 그 인텐시티 분의 지금 내가 리액션에 관한 거 이걸 레이트를 써주면 바로 그것이 퀀텀, 이 리액션에 대한 퀀텀 일드가 되죠. 자,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써주게 되면 T 위치에 이게 들어가고 KR 들어가고 T 위치에 이게 들어갔는데 IA만 없어지면 똑같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퀀텀 일드를 계산하려면 KP, KISC, KR, KIS, KIC, KF, KISC 이것들 다 알면 컨센트레이션에 따라서 퀀텀 일드 계산이 되는데, 이게 다 결정하기 쉽지 않은 숫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냥 측정을 합니다.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몇 분자 반응했는지는 반응한 양을 보면 되고요. 그럼 습수한 그 반응을 유발시키는 데 필요해서 흡수된 광자 수를 세면 돼요. 광자 수 세는 방법은 우리가 뭐 하나 둘셋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하는 방법이 이제 일단 서모 파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서머커플을 쭉 이렇게 병렬로 직렬로 쭉 나요. 그리고 한쪽은 빛이 못 가게 하고 한쪽만 빛이 가게 합니다. 빛이 가면 뭐가 생겼어요? 그것이 그 광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열이 만들어지면 이제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 세기를 가지고 환산하면 얼마나 많은 광자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머 파일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 말고 액티노메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광 반응이 확실하게 우리가 스탠다드 반응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캘리브레이트해요. 그러니까 이 빛이 들어오고 얼마만큼 반응했는데 빛의 양을 이것이 얼마만큼 반응하면 그 빛의 양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미리 말하자면 척도를 만들어 놓고 이것으로서 빛의 그 포톤의 숫자를 세는 방식으로 해서 그 넘버 오브 포톤분의 반응한 분자 수로 퀀텀 일드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실험적인 엠피리칸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퀀텀 일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여기 반응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여섯 가지가 있네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책에 있는 설명을 그냥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퀀텀 일드가 2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일단 이런 겁니다. HI가 있었는데 여기다 H누 받아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H하고 I로 쪼개져요. 그래서 H가 HI하고 반응해서 H2 만들면서 I 만들죠. 그래서 이 I가 EI하고 반응해서 I2 만들죠. 그러면 이 광자 하나 가지고 HI가 두 개의 반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 없애면 그래도 G2 플러스 I2 나오는. 그래서 이그 광자 하나당 두 분자 반응했으니까 퀀텀 일드 2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이게 뭐더라? 안트라센 있잖아요. 안트라센이 그쵸? 안트라센이죠? 안트라센이 이 빛을 받아서 다이머가 된 거예요. 다이머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통 이 반응은 주로 이제 280 나노미터, 300 나노미터 UV에서 하고요. 이것도 360 나노미터보다 짧은 파장을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게 퀀텀 일드가 1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많이 만들어지면서
분해라니까, 다시 분해라니까, 1보다 작은 0에서 1 사이가 퀀텀 일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 이거는 뭐냐면은 CH, 아세톤이네요. CO가 있고, CH3, CH3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빛을 받으면은, 이게 크로모포입니다. CO가 보통 빛을 받는 이 레디에이션을 흡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크로모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보통 280 나노메타 정도에서 흡수를 해요. 여기서는 310이라고 하는데, 자, 그랬는데 이것이 이 정도 레디에이션 받았고 온도가 높으면 퀀텀 빌드가 300 정도 나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레디에이션이 이 정도 짧은 파장으로 가도 1 정도 나옵니다. 이건 이제 고온이고 저온이고 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게 뭐냐 하면은, 왜 그럴까? 이거는 뭐냐면 이게, 여기서 이게, 이걸 받아서 이 크로모포가 쪼개져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중결합이라 결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쪼개지지 않고 여기서 쪼개집니다. 그래서 CH3 라디칼 하나가 나오고, O 라디칼인데 CH3, 그러니까 아세틸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메틸 라디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체인 리액션을 하니까 퀀텀 빌드가 300까지도 나오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1대1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1대1로 반응해서 이것이 두 개가 이렇게 메틸 라디칼이 얘하고 얘하고 하나 캡처해서 CO를 만들면서 FN이 되든지 또는 H를 하나 캡처해서 이렇게 CH4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온도가 이제 낮아지게 되면은 그냥, 레디칼 체인 리액션이, 야, 참, 레디칼 체인 리액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18장 마지막에 했던 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체인 리액션이 충분히 유지가 되질 않아서 그냥 퀀텀 일드가 1밖에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얘기한 것이, 지금 얘기한 것이 제가 밑에 걸 보고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이 얘기가 돼서 이 퀀텀 빌드가 상대적으로 낮고요. 이게 그것이. 이 반응에서 나오는 것도, 여기도 같은 얘기예요. 여기도 같은 얘기예요. 여기도 그 CO가 바로 쪼개지지 않고, 라디칼이 생기면 그 라디칼에 의해서 메틸 라디칼이 생기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라디칼 반응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에 5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5번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우라닐 옥사이드 아이온 있잖아요. 우라닐 아이온이 있는데, 우라닐 아이온이 여기 써 있습니다. 포토 센시타이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빛을 흡수하고 에너지 트랜스퍼에 의해서 다른 것들이, 여기서 옥살릭 애시드가 지금 이렇게 이런 CO2하고 이렇게 산화되는 이런 반응인데, 이런 반응들이 진행이 되면서, 진행이 되려면 얘가 포토 센시타이저가 빛을 흡수하고 그 에너지를 전달해서 반응을 진행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퀀텀 빌드는 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H2하고 H2에서 HCl 만드는 반응인데, 이게 퀀텀 빌드가 10의 5승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완전히 체인 리액션이죠. 그래서 이것도 브랜치드 체인 리액션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생각난 대로 이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내용은 책을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고.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살펴볼 것이 이제, 오존 레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 조금 뭐 시사적인 면도 좀 있고,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뭐 자세하게라고든 책에 있는 내용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른 거 하나 더 하고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오존층을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다 생각하실 텐데, 이것은 스트라토스피어, 성층권에 있는 오존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요새 뭐 미세먼지니 뭐 오존 농도니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이제 환경 오염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자외선이 지구의 그 세포를 노화시키고 이렇게 이 생명체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오존, 저한 20km 정도 위에 있는 오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층권 오존 얘기인데요. 성층권에서 일단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빛을 받게 되면은 이게
아토마이제이션 되거든요. 쪼개져요. 240이나노미터 정도. 굉장히 UV죠. 그런데 그 O하고 O2하고 반응을 해서 O3가 만들어져요. 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O3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O3가 또 빛을 받아서 O2하고 O로 다시 쪼개져요. 아, 그러면서 이것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흡수작용 때문에 그 이런 뭐랄까, short wavelength, 파장이 짧은 그 자외선이 지구 표면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폐가 되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여기다, 이 정도가 200에서 300나노미터 정도가 막아지는 거죠. 이게 되면 이제 심한데.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터미네이션은 이 O3하고 반응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O3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지 된다는 걸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이제 특별한 개념 하나가 나오는데, 포토 디세이시에이션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이게 지금 디소시에이션 반응이잖아요. 포토 디소시에이션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그 디소시에이션 하는데 얼마나 빛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느냐 하는 그뭐 레이트 컨스턴트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자의 그 퀀텀 일드 하고요. 그다음에 인텐시티 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더라? 리액션 크로스 섹션. 자, 그렇죠? 예, 그것의 프로덕트를 이게 파장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체 파장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 적분은 서메이션입니다. 해준 것을 우리가 포토 디소시에이션 컨스턴트고, 이거가 클수록 이 디소시에이션 리액션이 잘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레이트 컨스턴트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스피시스가 이제 O2는 그냥 항존적으로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이게 쪼개져서 다시 이걸 돌아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소량으로 또는 이제 잠시만 이렇게 트랜지언트하게 존재하는 게 이제 옥시전 아톰이 있고요. 그다음에 O3가 있고요. 보통 이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스테디스테이트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O3가 지금 여기서 생성되고 없어지는 거는 일단 여기서 한번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서 없어지죠. 두 군데밖에 없나요? 아, 여기 세 군데에서 없어지죠. 아, 두 군데에서 없어지고 한 군데 생기죠. 그래서 하나 플러스 둘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다음에 O에 대해서 하는 건 O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나오고 여기도 없어지고 여기서 생기고 여기 없어지고. 그래서 두 군데 생기고 두 군데 없어져요. 그래서 보니까 플러스가 두개 생기고, 아, 디소시에이션으로 해서 두 군데서 생기고 이제 반응해서 없어지고 하게 돼요. 그래서 이로써 이거 O에 대해서 스테디 스테이트를 걸면 이게 그 레이트가 0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사실은 이 이퀘이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일단 이게 0이라고 하는 거를 놓으면 위에서 보면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도 다한 번씩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는 부호가 반대로 나오고 얘는 부호가 같게 나오죠. 그러니까 둘을 그냥 합쳐져 버리면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면 합쳐지면 네, 이거하고 이것에 합쳐준 거니까, 아, 그쵸. 어떻게 됐죠? 아, 잠깐만요. 이게 합쳐주면 어떻게 되냐면, 합쳐주면, 이걸 여기다 되면은, 이건 0이니까 그냥 합쳐준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얘가 남고요. 얘는 남고. 그 다음에 이건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아, 이건 부호가 반대 같으니까 합쳐주면 두 개가 돼서 나오죠. 자, 이렇게 된 게, 이렇게 해서 한번 이 식이, 뭐 하나 텀이 줄었습니다. 자, 그렇게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뭘 없애면 얘를 없애야 돼요. 그렇게 없애려니까 여기서 O를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O2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또 구할 수가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서 그래 그 사실은 그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O를 없애 나머지를 가지고 이거에 대한 식을 만들어 주면 될것 같겠는데, 여기선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좀 생략하는 방법을 씁니다. 보통 O3의 포토 디소시에이션 코에피션트가 O2의 포토 디소시에이션 코에피션트보다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세 개의 곱이고 이건 두 개의 곱이고 이게 사실 상당히 적거든요. 물론 얘도 적지만 이건 상당히 많은 거고 서드바디는 아무나 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게 이거보다 상당히 크다. 아, 그러면 이게 생각했을 때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가 크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두 배로 크니까. 또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로 봤을 때
이쪽이 이거보다 굉장히 크니까 이건 생각하지 않고 요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여기서 5를 결정할 수가 있죠. 그 5를 결정을 한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책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마 생각이 그냥 풀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좀 식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0으로 가는 것이 스테디 스테이트 컨센트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컨센트레이션을 여기서 O3의 스테디 스테이트 컨센트레이션을 구하게 되면, 그렇죠? O3의 제곱이 있으니까 이퀄로 놓고 이걸 여기다 곱해준 다음에, 그렇죠? 곱해준 다음에 이걸로 나누고 루트로 씌워버리면 되겠죠. 그럼 O2도 제곱이었으니까 O2로 나올 거고, 루트로 씌운 게 이게 이제 저, 그것의 루트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걸 어떻게 구했나 이제 그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자, 그렇게 구해놓고 봤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O2의 디소시에이션 값은 올라갈수록 이게 커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게 커집니다. 그리고 그런데 O2 자체는 어떻게 돼요? 디크리즈하죠. 그러냐면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니까.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줄어들고 이거는 증가하고 하니까 이게 어느 온도가 되면 아니 높이가 되면 맥시멈 값이 있겠죠. 그 맥시멈 값을 계산한 게 20km 상공입니다. 아, 그게 성층권이잖아요. 그 성층권에서 O3의 그 스테디 스테이트 컨센트레이션이 맥시멈으로 유지가 되고, 거기서 바로 그 이러한 뭐 이건 이 안에 들어가니까 좌회전이 차폐가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극남극이나 이런 데 가면 오존층에 구멍이 났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오존층이 파손이 되면 이 울트라바이올렛 이런 것이 지상으로 다 쪼여지니까 상당히 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오존 농도 때문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이 자외선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근데 뭐가 발견이 되냐면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오존이 그 20km 성층권 상공에서 오존의 농도가 유지가 되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아까 이걸 통해서 그 규명을 한 겁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이제 공해 물질 중에 뭐가 하면 NO가 나와요. 보통 NOx라고 하거든요. 이게 낙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NO가 나와요. NO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성층권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O3를 잡아먹습니다. 잡아먹고서 NO2가 되고 이게 나와요. 그럼 얘가 이제 뭐 저기 나오는데 이것들이 다시 반응하면서 이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 O3 잡아먹고 안 없어지고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O3를 없애는 그런 것이 나이트로젠 옥사이드가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NO가 컨테미네이션이 되면 오존층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게 있는데 주범이 CL이에요. CL 아톰 라디칼이거든요. 그래서 O3하고 반응 CL로 만들고 O2 만들었어요. CLO가 다시 O하고 반응해서 CL을 다시 만듭니다. O2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O3를 O2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마저 O3를 O2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O3가 점점 없어지는데 CL이나 NO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CL이나 NO 같은 라디칼이 성층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존층이 파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거는 이제 공해 물질이니까 우리가 이제 대기가스, 그러니까 대기오염 상당히 그 신경을 많이 쓰면 되는 거고, 이게 문제거든요. 이것이 CFCl3 또는 CF2Cl2 이런 거였는데 이게 프레온 가스입니다. 프레온이에요. 예, 이게 프레온, 뭐 프레온 12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이 어떤 식으로인지 뭐좀 샌다든지 해갖고 올라가게 되면 빛을 받으면 CFCl 되고 CL이 나와요. 이것도 CF2Cl하고 CL이 나오죠. 그럼 이 CL이 바로 이렇게 해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프레온 12라고 하는 CF2Cl2인데 이거를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좀잘 사는 나라들, 유럽이라든지 이제 개발된 developed country에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도상국 이제 거의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옛날 차들 이런 것들은 아직도 이게 있는 이걸 쓰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자동차 제가 차를 제가 손을 보니까 프레온 가스 제가 충전하고 이제 해서 옛날엔 제가 제 차에도 이거 사서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값이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왜냐면 점점 뭐금 규제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생산을 안 하니까
뭐, 한 캔에 1달러 주고 샀던 게막 10달러 막 이렇게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게. 그것도 뭐, 그것도 한 20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비싸졌던 게.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에 사용했던 게, R134A라고 하는 포뮬라인데, 뭐, 이걸 프레온 13, 이것도 프레온이에요, 사실은. 이것만 프레온이 아니고, 이거는, 프레온 134A,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메테인 베이스가 아니라 에테인 베이스예요. 그래서 CF3, CH2, F. 그래서 12, 모르겠어요. 왜 148이라고 했는지. 약간 이 F가 4개라서 그런지 약간 그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약간 코드네임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 파는데 슈퍼마켓? 아니 슈퍼마켓 그 마트 같은 데 가서 프레온께서 사려고 보면 이거는 하얀색 통에 담겨 하얀색 캔입니다. 옛날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회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파란색 캔이더라고요. 요새 나가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GWP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나시겠어요? 이게 글로벌 워밍 포텐셜, 그러니까 글로벌 워밍을 줄수 있는 그 잠재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100년 동안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그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1로 봐요. 이걸 1만큼의 영향을 준다 이거죠. 이산화탄소가 그거에 비했을 때이 프레온 12가 만 배 영향이 커요. 그래서 이 규제에 들어간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이 오존층, 사실 그건 오존층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존층을 막겠다고 해서, 프레온 134. 이거 사실 읽어보면은, 트라이 플로로 메틸, 그 다음에, 플로로 에테인, 아, 이게 어떻게 되나. 1,1,1,1,1,2 하고, 어떻게, 그 다음에, 테트라플로로 에테인. 이게 제 원래 이름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렇게 되는데, 이거가 글로벌 워밍에 대해서,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 1,430이에요. 사실 이것도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EU를 중심해서 이거 배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실 이거 개발한 사람들이 그거를 부추겼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물론 저는 그런 컨스피러시 시어리를 뭐 이렇게 주장하거나 뭐 저기 지지하진 않는데 어쨌든 이거 한 회사가 허니웰하고 듀펑 회사였나 아무튼 그런 회사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거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물질들 원래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런 것을 생산하는 생산 시설을 갖춰놓고 생산을 뭐 미리 준비를 싹 했겠죠. 그러고서 갖춰놓고 이걸 쓰자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드는 공정 특허를 미리 다 내놓고 하는 거죠. 그럼 독점을 하면 거의 이건 못 쓰게 하고 이거 쓰게 하고 이거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게 GWP 100여 1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사용을 하도록 이제 아직은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한 2년 전서부터 이제 차에도 이걸 쓰기로 해서 요새 생산되는 차들 중에 한반 정도는 이거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 바꿀 때 이제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문제가 있어서 제가 너무 자세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교체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특별히 엔진을 그러니까 저기 엔지니어 아니고요 저기 에어컨디셔너 같은 걸 개조하지 않고 특별히 많이 개조하지 않고도 바꿀 수 있게끔 이거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자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학을 하는 입장에서 좀 이런 어떤 문제들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가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19장 강의 마지막인데 Femtos and Transition State Spectroscopy라는 Transition State Spectroscopy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이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반응이 있어요. 그 포토올리시스는 이 빛을 주니까 얘가 ABC라고 하는 분자가 빛을 받아서 익사이트가 되고 익사이트된 게 Transition State를 거쳐서 A하고 BC로 이렇게 쪼개지는 이제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거가 돼서 여기가 무조건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일단 펌프 펄스가 있어요. 레이저를 줘가지고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싱글렛을 일로 익사이트 시킵니다. 익사이트해서 부연 스테이트로 가게 되면 이게 디소시에이티브 라인이거든요. 디소시에이티브 스테이트로 가니까 여기서 디소시에이션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서 트랜지션 스테이트 가 됐고 얘가 익사이트 돼서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됐고 트랜지션 스테이트에서 이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반응이 이제 점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서 본드가, 케미컬 본드가 깨지고 뭐 다시 붙고 하는 이런 게 보통 우리가 femtosecond, 보통 100fs, 100femtosecond 정도에 이게 일어난다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으면 이거 추적이 가능하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femtosecond transition state spectroscop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람다 1 펄스로 레이저를 얘기합니다. 이게 익사이트 시키고 그러면 이 분해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이거를 프로브 펄스, 이거가 아닌 다른 프로브로 뭐 직각으로 때리거나 그럴까요? 때린다면 이제 조사시켜서 이렇게 람다 2로 이걸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람다 2가 이건 파장이 길고 이거 파장이 좀 짧겠죠. 이제 그런 식이에요. 자,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가 크니까 간격이. 자, 그래서 프로브 람다 2로 프로브를 하는데 일단 여기서 람다 1이 이제 딱 펄스가 갔어요. 0초에서부터 이제 반응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반응이 시작해서 BC라고 하는 게 점점 만들어질 거예요. BC가 만들어지는데 람다2 이 정도에서 보면 BC가 만들어지면 BC에다가 람다2에 레디에이션을 주면 얘가 익사이트 돼서 V2로 익사이트 되거든요. 이 V2로 되는 거 이 에너지 간격 때문에 람다2가 있고 아주 또 시간이 많이 갔을 때 계속 스테이블한 BC가 만들어졌을 때 올라가는 건 람다2 무한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람다2 무한대로 가서 조사를 시키면 처음에는 이게 만들어진 게 많이 없으니까 없이 가요. 그다 점점 이게 많이 생기게 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해프 정도 맥시멈까지 가는 게 200 femtosecond 정도 걸리는 반응이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점점 이게 많이 늘어나는데 BC가 생겨나는 레이트를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냐면 어느 이거보다 좀 적은 데서 다른 데 있는 이 간격이 적게 해서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좀 낮은 걸로 프로브를 해요. 그래서 측정을 하면 이걸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측정한 결과가 이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보다 빨리 생겼다가 점점 없어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쪽 이제 이 뒤쪽으로 가는 이제 이런 상황.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만들어지는 트랜지션 스테이트로부터 만들어지는 프로덕트의 그 생성되는 레이트를 femtosecond transition spectroscopy로 관찰을 했다 하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이것은 이제 HGI2 이 반응인데 그것이 이제 분해되는 반응인데 이게 HGI2인데 HGI하고 I하고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반응입니다. 아까 또 똑같은 스타일의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른 게 트랜지션이 된 다음에 HGI를 BC 모니터링하는 똑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익사이트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자체가 바이브레이션하고 로테이션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관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관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했는데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에 평행하게 폴라라이즈 된 레이저를 쓸 수가 있고요. 프로브 레이저로 이거에 퍼펜디큘러하게 레이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이게 위의 것이 제 생각에는 패러렐한 거고요. 밑에 것이 이 까만 선, 이게 퍼펜디큘러, 서클이 퍼펜디큘러라고 그랬죠. 퍼펜디큘러 한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관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femtosecond는 주로 바이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브레이셔널 그 레벨을 보이죠. 예. 이런 식으로 바이브레이셔널 그 모션이 그러니까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피코세컨드, 여기. 이게 사실 여기에 겹쳐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피코세컨드로 돼요. 그래서 패러렐의 경우에는 이게 디케이가 나타나고요. 제가 생각에는 그것이 한 이거 패러렐하게는 디케이가 나타나고 퍼펀디큘러하게는 이제 게인이 나타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로테이셔널, 바이브레이셔널. 그러니까 프로덕트, 트랜지션 스테이트로부터 프로덕트로 만들어질 때 그것들의 프로덕트의 로테이셔널, 바이브레이셔널 한 것, 모션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femtosecond transition state spectroscopy에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저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장 강의를 이렇게 두 강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